아우 아파라. 뭐 점심이야? 아, 아침에 라면. 아침은 짜장라면이었는데 점심에는 빵을. 21년째 혼자 살고 있어 이런 식습관이 굳어진 지 오래. 아침에는 라면을 드시고 점심에는 빵을. 네, 그렇게 먹어요. 그냥 혼자 있으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해서 때우는 거지 뭐 끼니.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변했어. 원래 나 면을 안 먹었거든요. 혼자에 사는 삶이 그런 건가? 그런가 봐. 혼자에 사는 삶이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. 게다가 고기는 고작 두 달에 한 번꼴로 드신다네요. 입맛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 아무리 혼자 산다지만 식단이 심하게 부실한 거 아닌가요? 아, 저렇게 드시면 기운 없고 내가 봤을 때 근력은 안 생길 것 같은데. 예, 또 영양 부족이 예.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혼자 드시니까 뭐 일부러 차리기가 귀찮기도 하실 테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참 걱정스러운 장면인데요. 나이가 드실수록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겠죠. 그러니까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. 네. 아, 우리 허리가 바로 서르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척추를 튼튼하게 받쳐줘야 하거든요. 코어. 예. 우리 몸에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의 재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죠. 그렇겠죠.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.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우리 체중 1kg당 하루 0.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데요. 네네. 노인의 경우에는 이 체내 단백질 대사와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. 이보다 더 많은 약 1.2g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. 네,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0.8g 미만인 노인이 이제 체중 1kg당 1.2g 이상인 노인보다 네. 근 감소증 발생 가능성이 이제 2.4배 높았습니다. 와, 엄청 높네.